퇴원 당일에는 수납하실 진료비 정산이 완료되면 환자 또는 보호자분 연락처로 수납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수납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본관 1층 원무팀 입퇴원 창구에서 입원 진료비를 수납하고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퇴원이시죠? 수납 후 퇴원 전담 간호사나 병동 간호사가 퇴원약과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고 다음 외래 진료 예약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퇴실 시에는 병실 내에 두고 가는 개인 물품이 없는지 사물함과 냉장고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원하실 때 나눠드리는 아주대학교 병원 이용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주대학교 병원 입원 생활 안내를 마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